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오늘 들에 나물 보러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층계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요. 지금 여기 이 밭에는 지층계가 보이고 있고 여기는 속속이풀, 황새냉이라고 부르는 속속이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가시상추 지금 찾으러 왔는데요. 가시상추는 그렇게 많이 안 올라와 있는 거였습니다. 여기 지금 가시상추가 이렇게 작게 올라와 있는데요. 여기 하나 올라와 있고 여기도 이제 지금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가시상추가 이렇게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이제 올라오고 있어서 한 4월 초 정도 돼야지 조금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 짝은 지금 속속이풀이 좀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나물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보기 드문 가세 쓴바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한번 캐보겠습니다. 이렇게 가세 쓴바귀가 여기 하나 두 개 이렇게 세 개 보이고 있고요. 여기 망초도 이렇게 보이고 있고 여기 속속이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거 가세 쓴바귀는 한번 캐보겠습니다. 요거 야 이렇게 와 뿌리가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실하게 잘 나왔는데요. 요것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땅살이 좋아갖고 이렇게 어우 좋습니다. 야 여기도 하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여기 가세 쓴바귀가 이렇게 몇 개 있어서 요거 가서 무침해서 한번 요거는 먹어보도록 하고 한번 가시상추 한번 다른데 이동하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인근 자그마한 텃밭에 이렇게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시상추 요거는 상당히 큽니다. 요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있고 자 여기도 이제 엄청 성장을 했는데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좋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먹을만치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저기 큰 밭에는 가시상추가 아주 조금 성장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이쪽에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먹을만해서 이것도 한번 채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러는데 자, 가시상추가 여기는 꽤 성장을 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거 요거 가시상추 성분이 플라보노이드 페놀 화합물이 있어갖고 항염, 항암효과에 아주 좋은데요. 여러 질환에 아주 좋은데 이거 쌈으로 이용하기도 아주 좋습니다. 이거 삼겹살에 쌈으로 생으로해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참 맛도 좋고요. 겉절이에도 좋고 여기 많은데 이거 한번 좀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서 자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텃밭에 이렇게 가시상추가 이렇게 많이 자라 있습니다. 이것도 야 오늘 그래서 가시상추 여기 많이 채취해 갑니다. 이것도 채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에 가운데 줌에게 가시가 달린 게 특징인데요. 아직까지는 성장을 안 해서 가시는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들도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시상추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 자 여기도 채취해보도록 자 요것도 자 다른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해서 쭉 또 가시상추가 많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엄청 많은데요. 자,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엄청 성장을 했습니다. 야, 좋습니다. 아주. 자, 요것도 한번 채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엄청 튼실합니다. 이거. 자, 요거랑. 자, 여기도 또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요. 와, 대박입니다. 대박. 지금 잠깐 사이에 이렇게, 가시덩추, 이렇게. 이만큼 채취를 했습니다. 와, 대박입니다. 요거 해서 좀 채취해서 가시당추 한번 못 드셔 보셨다는 구독자님이 있어서 한번 조금 나눔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들도 지금 많이 성장을 해서 채취가 가능해서 이것도 채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자. 여기 이렇게 지금 먹기가 아주 딱 좋습니다. 아주 4월 달 되면은 한 개체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좋습니다. 야, 대박입니다. 대박. 여기도 이렇게 여기는 또 햇볕을 잘 받아 갖고 이렇게 성장을 했고요. 저 큰 밭 쪽은 아직까지 지금 4월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들도 엄청 좋은데요. 요것들도 한번 채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 좋습니다. 야. 이렇게 많이 채취를 했습니다. 이거. 자, 이쪽 밭에는 속속이 풀이 주로 자생을 하고 있고요. 여기 속속이 풀. 이렇게 자생을 하고 있고. 개체 수가 많지는 않지만 가세 쓴바기도 보이고 냉이도 조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가시상추도 한쪽 주변으로 해서는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채취를 했고요. 텃밭 일구는데 그런 쪽 작은 텃밭에는 또 엄청난 또 가시상추가 많이 있어서 조금 채취를 했습니다. 자, 오늘 넓은 밭에서 나물 캐는 아낙네도 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